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대개 우리는 늘어만 가는 흰머리와 주름살에 한숨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후한 멋을 풍기는 사람들이 있죠. 흰머리에서 품격이 배어나오고 주름살에서 여유로움과 후덕함이 느껴집니다. 아, 이런 분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저도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염색을 했었습니다만 생각을 바꿔서 흰머리가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마음을 지금 갈고 닦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이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멋져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도 그렇게 멋지게 나이 들어보자는 마음을 담아서 그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이에 걸맞는 기품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비결 첫 번째, 나이로 상하를 구별하지 않는다. 나이 먹는 것을 계급이나 훈장쯤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이 먹은 것에 걸맞게 대접받아야 하고 자신들에게 우선순위가 있다고 여깁니다만 또 그렇다고 퇴물로 여겨지는 것은 싫어서 자신은 여전히 젊다고 외치는 아주 역설적인 행동을 반복합니다. 결국 자신의 이익에 따라 어느 곳에서는 나이를 앞세우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하기까지 하는 거죠. 나이를 앞세우는 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나이를 계급으로 생각하는 분들의 또 다른 행동 패턴은 화를 잘 참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이를 앞세우지만 역설적이게도 나이 든 것에 대한 피해의식도 많아서 자신이 나이 때문에 정당하게 대우를 받지 못했다거나 나이 든 사람에게서 해줘야 한다고 여기는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다면 차별받았다고 생각하고 아주 화를 불같이 냅니다. 피해의식도 이만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 앞세우는 사람치고 자신보다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에게 정중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드뭅니다. 나이 어리면 반말해도 되고 가르쳐드렸는데 그런 모습에서 경박함만 드러날 뿐입니다. 멋지게 나이 들고 싶다면 나이로 사람 구분하지 말고 위아래 따지지 말고 모두에게 정중한 태도로 대하고 대접받으려고 들지 말아야 합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비결 두 번째,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현실에 순응할 때 우리는 늙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의 꿈도 없고 더 나아질 희망도 의지도 없으니 몸에서는 기운이 빠져나가고 눈에서는 총기가 사라지죠. 내일은 오늘보다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질까라는 기대가 없으니 활력도 사라집니다. 뭐 활력을 느낄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같이 방에 웅크리고 앉아 TV만 무심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에 뭐 하나 재미난 일이 없고 늘 똑같으니까 사는 게 심심하다 못해 지루해서 지옥도 이런 지옥이 따로 없는 거죠. 아침에 눈 떠지는 게 너무도 괴롭다는 분들입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어제보다 오늘은 한 뼘이라도 더 발전하고 있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성장할 거라는 기대로 하루하루가 즐거움으로 설레이는 가슴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춘으로 사는 분들이에요. 고여있는 물이 썩듯이 새로움을 채워넣지 않는 뇌는 굳어가고 사람은 고리타분해지기 마련입니다. 마치 광 속에서 쾌쾌한 곰팡이 냄새나는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 광 기억나시죠? 배움을 멈추면 모든 면에서 다양해지는 세상도 이해할 수 없으니 그저 세상이 망조가 들었다고 불평 만들어 놓게 됩니다.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에게서 연륜의 기품을 느끼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비결 세 번째, 마지막, 모든 것을 받아주는 넉넉함이 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 나이가 많다는 것은 연륜이 깊다는 것이고 그만큼 다양한 경험을 겪어서 많은 것들을 품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이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있는 고생, 없는 고생, 온갖 것들을 겪으며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의외로 자기 경험 속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못 보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은 얕보고요. 경험은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경험한 것만이 최고이고 제일이라는 아집과 편견에 빠져 사는 겁니다. 다양한 경험들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지고 공감 능력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저런 일에 평상심을 잃지 않고 흥분하거나 분노하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훈수지 않고 진지하게 들어주고 필요할 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는 사람, 이런 분이 정말로 멋지게 나이 드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멋지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을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느끼도록 해보는 것이 효과도 빠르고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반응도 빨리빨리 오고 말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연륜이 묻어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